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하락하고 나스닥은 강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에 이권희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오늘은 RFHIC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그동안 5G 관련주로 해서 굉장히 좀 주가가 좀 부진했던 모습을 보였고요. 올해 내내 좀 주가가 퍼포먼스가 안 좋아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하셨을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5G 투자 자체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안 되고 투자가 좀 지연되고 하면서 결국엔 그 관련된 섹터들의 종목이 기대보다는 좀 안 좋은 퍼포먼스를 냈었습니다. 근데 RFHIC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이후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추세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22년부터는 가파른 성장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이제 5G 관련된 장비 관련된 것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그거보다는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네트워크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얘기가 좀 돌았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주력인 반도체 이외에도 모바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뉴스는 약간 루머성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해 보는 거는 전력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고요. 질화갈륨이라는 소재를 이용한 전력용 반도체의 확대가 계속 예상되고 있고, 지금 사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기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저장이라든지 소비,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것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전력용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관련돼서 사업은 2022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실적에 반영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발표한 이제 플라즈마 사업이라든지 RF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규 이제 수소 분해기 같은 경우 전기 분해 방식으로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해야 되는데, 이 RF 수소 분해기를 쓰면 기존보다는 한 10배 이상 수소를 빨리 생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상용화되고 매출에 붙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더 성장성 있는 사업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기술들을 활용해서 좀 더 신규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당장에는 이제 3.5GHz의 그를 사용하는 5G를 이제 쓰는 통신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쪽에서 투자가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RFHIC의 단기적인 실적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본업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는 32,000원 부근이면 충분히 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만원으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9,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RFHIC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전력용 반도체 부분이 호조를 보일 것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어제도 사실은 그저께 오르고 어제 많이 빠지고 지금 하루하루가 좀 다른 모습인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3,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3,000포인트를 이제 바닥으로 지금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는 여전히 좀 재미없는 상황에서 이어질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미국 증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 좋았다가 오히려 지금 장 후반에 다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와중에도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4%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큰 흐름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이슈라든지 개별 섹터들의 그 호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시장에서 예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작아진 규모에서 움직이는, 섹터별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라든지 사실은 ETF가 설정되는 그런 쪽에서 이제 좀 종목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매크로 그 큰 시장이 움직이다기보다는 뭐 종목별로 개별장이다, 개별 종목장이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너무 이제 한 종목에 뭐 올인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분산 투자에서 조금 길목 잡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큰 흐름보다는 섹터별 움직임 예상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